안녕하세요. 지금 냄비 바닥이 이렇게 탔는데요. 제가 고구마를 찌다가 이제 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물이 부족해서 이 냄비 바닥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손쉽고 간단하게 탄 냄비를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탄 냄비를 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넣어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를 얼음 밥수저로 총 3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식초 2스푼을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으니까 이렇게 기포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냄비에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받아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또 끓이는 과정에서 거품이 끓어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식초와 베이킹소다 물을 넣은 상태에서 센 불로 끓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약불로 줄인 상태에서 약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지금 냄비 바닥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탄 부분이 이렇게 물에 섞여서 좀 떨어져 나온 모습이 보여요.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었으면 불을 꺼주세요. 다 끓인 냄비는 물을 버리지 마시고요. 물이 식어서 세척할 수 있을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그대로 놔두시면서 탄 부분도 좀더 불려주세요. 그대로 놔둔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지금 냄비 바닥 보이시죠? 지금 뭐 한번 문지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냄비에 붙어있던 까맣게 탄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수세미로 문질러서 닦아볼게요. 지금 냄비 바닥 보이세요? 와, 정말 지금 1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수세미로 별로 힘들이지 않고 몇번 문질러 줬는데 거의 다탄 부분이 없어졌어요. 손쉽고 간단하게 탄 부분이 없어졌죠? 이제 조금씩 남은 부분들은 수세미로 좀더 힘있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해도 냄비 바닥이 깨끗해졌는데요. 혹시 이렇게 해도 잘안 지워지시는 분들은 아까 사용했던 베이킹소다 있죠? 한 스푼을 다시 그냥 여기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뿌려준 상태에서 수세미로 잘안 닦이는 부분을 이렇게 힘있게 문질러 가면서 닦아주시면 더잘 지워지실 거예요. 정말 깨끗해졌죠? 그러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깨끗하게 물로 헹궈 준 냄비예요.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네, 오히려 타기 전에 냄비보다 더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냄비가 탔을 때 베이킹소다와 식초, 물을 이용해서 손쉽고 간단하게 세척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대로 했는데도 탄 부분이 제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냄비가 타셨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